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또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 그것도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려온 만성질환 환자라는 사실을 알 따름입니다. 그가 앓고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의학에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관절염이나 만성호흡질환, 또 암이나 비만, 이런 것들을 만성질환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성질환 몇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세번역은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여기 언급되고 있는 환자들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질환이라기보다는 장애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냥 지금의 그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의 가능성, 회복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베데스다란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말로 은총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은총과 자비의 집이란 기쁨과 희망이 가득해야 하는 버인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는 희망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형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마련이지요. 그곳에 오래 기간 머물러야 했던 이 병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 연못이 소용돌이치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증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은 모두 연못가로 뛰어들기 위해 막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출발의 총성을 기다리며 출발선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단거리 선수들처럼 이곳의 환자들은 그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서로 뒤질세라, 눈치를 보며 내가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겠노라는 마음으로 연못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만을 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중풍병자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세도 심각했지만 자신을 북축해 줄 사람조차 곁에 없었습니다. 저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했습니다. 연못으로 뛰어들겠노라고 준비하며 서로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들 용기와 의욕이라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베데스다의 환자 가운데서도 뒤처진 루저 중에 루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의 환자를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의자에 방금 이야기한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38년 된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그 상황에 기초해서 모두 38년 된 병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38년 된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느껴지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서 이 의자 앞에 있는 색깔 천을 하나 선택해서 의자 위에 둘러주시고 마이크를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는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수자들이 먼저 이 목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음이 통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 위에 천을 올리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돌아갈 곳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나조차도 이제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희망을 잃지 않은 병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내 몸이 굳어가면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잃고 있는 병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불안한 병자입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불안한 병자입니다. 나는 내가 병자인지 모르고 그 병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병자입니다. 저기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꼭 한 번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살 소망 없이 살아온 병자입니다. 이제는 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빨리 낫고 싶은 병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다리가 낫고 남들처럼 걸어다니며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연못을 바라보는 병자입니다. 지금 내 심정은 간절함과 쓸쓸함입니다. 예, 뭐 세 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마다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는 심히 괴로운 병자입니다.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마음의 쉼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걸을 수 없어서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 없는 병자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비록 앞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환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십니다. 왜 많은 그 환자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셨을까요? 아마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6절의 질문은 이상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 뜬금없는 질문 아닌가요? 세상에 병이 낫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어떤 병을 앓았다면 그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병자에게 정상인처럼 몸을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 병자에게, 아니 어쩌면 이 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해 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잃어버린 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정작 38년 된 병자가 바랬던 것은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끌고 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 늘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에게 이 말은 잊혀진 말이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곧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다음 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수십 년을 누워만 있었던 그 환자에게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환자에게 걸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완전히 잊혀져 있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마치 죽음의 상태처럼 누워 지내던 그에게도 여전히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걸어가라,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할 수 없었던, 자기 손이 닿는 그 정도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했던 그에게도 움직여서 도달해야 할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은총의 집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기적은 말의 사건,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말, 네가 낳고자 하느냐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오늘 베데스다는 은총의 집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도구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점에서 오늘 베데스다는 또한 은총의 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세상 속에서 살다가 희망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치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연못으로 날 데려다 줄 도구만을 찾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